안녕하세요. 매력 터지는 세븐틴의 대기실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아리랑 프로그램 지금 직전이어서 지금 각자 오늘 라이브를 하는 게 있어서 오늘 네, 목을 풀고 연습을 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네. 내 마음을 심어놓고 자존심지 밟아놓고 지져놓고 날날에 떠나가 20이라는 곡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20살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이제 10대 분들에게는 다가올 사랑의 설레임, 그리고 20, 30대 분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게 좋은 곡입니다. 우지 형이 또 20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노래 제목을 20이면 제가 20살이기 때문에 야 20이야 다 마음대로 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 오오 이거는 대단한데요. 와 멤버인 같은 멤버인 저도 10년째를 봐도 이렇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매력 중에 한 가지 긴 머리라고 생각하고. 아 맞아요. 저는 긴 머리를 넘기면서 네, 다양한 표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드릴 어떤 포크팀의 인간미. 이 팀에 도토시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정 테스트 한번 하실래요? 좋아요. 우정 저희들의 우정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우정 테스트 해. 뿌잉 뿌잉. 수지 7번을 넘자. 와 손이 잠깐만 여섯이죠.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잘라주시고 사람 중 우정 테스트 뿌잉 뿌잉. 자 처음이다. 야 솔직히 7번은 넘자. 그건데 대자뷰다. 대자뷰. 아니 열하나지 내 마음 열했잖아. 봐봐 짜증나. 이게 했어. 그럼 이게 이거 다시 들어왔어. 이거 짜증나. 야 너 그만해. 뭐? 잘 풀리네 하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홍트. 홍트 전문적으로. 홍트 전문적으로. 아, 아니 상황으로 하자. 그냥 가만. 목이 너무 안 풀린다. 목이 안 풀려? 그럴 때는 물을 마셔. 물? 너의 목을 축인다는 생각으로 그 정도만. 아 그렇구나. 물을 마시면은 목이 촉촉해지니까? 그렇지. 수분이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목이 좀 더 촉촉하게 그리고 노래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한번 마셔볼까? 그리고 아까 네가 했던 파트를 다시 한번 불러봐. 너무 촉촉한데?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에 나는 다. 그렇지. 그거야. 맞다. 역시 너 덕분에 오겸아 승관아 목 잘 풀리는 목 팁! 두 번째! 내가 좀 이상해. 왜 그래? 목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리듬 있는 게 입에 힘이 안 들어가. 그럴 때는 발음 연습을 해야지. 입을 이렇게 돌려주면 입이 혀 끝에 목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리듬 있는 노래, 힘 있는 노래를 좀 더 쉽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 아플 수도 있으니까 뻐근한 게 그 근육이 풀린다는 증거야. 내가 좀 이상해. 말수가 적었죠. 친구들이 다 걱정해. 예예예예. 나한테? 우리 다 같이 혀를 돌려요. 너무 배고파. 너무 덥다. 배고파. 혼자서 되뇌이는 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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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던 세리사주신 거리.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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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던 거기 고깃집은 바로 여기 있지. 아 그 거기 고깃집은 거기 거기 있지. 아 거기 거기 있지. 아 거기 거기 있지. 패션의 선두주자 하면 나지. 바로 내가 아픈 순간. 그럼 뭐 누가 입고 누가야? 너가 입고 스타일리스트 누구? 저희 옷 예쁘게 입혀주시는 게 스타일리스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쁜 옷걸이가 되겠습니다.
그 더 할 말 없어? 그 끝이야? 일찍 활동 동안 13명 오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끝! 뭐래 뭐 더 진심에 담아서 감사 말씀을 전해봐. 세븐틴에서 유닛으로 처음으로 이제 방송 하니까 더 열심히 더 이제 다른 유닛들도 더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재밌게 밝게 자신있게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렛츠 고! 나조차도 변해 거란데 보면 내 꼬면 내 baby 내 꼬면 내 꼬야 so let it 내가 이뤄주면 널 봤어 설마했던 일이라서 You are all 일단 지금 뭐가 끝났죠? 팝센서 라이브 7! 요! 끝났습니다. 세븐틴에서는 첫 번째 유닛 스케줄이었는데 이제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긴장한 그런 기색이 있었지만은 네. 그래도 열심히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약간 매력 발산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다섯 명에서 나와서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허전하다고요? 허전한 게. 네, 허전한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멤버가 13명이었다는 그 중요함? 약간 그 좀 멤버들이 멤버 하나하나 든든함이 진짜 많이 크게 느껴지죠. 맞아요, 맞아요. 뭐 오늘 네, 뭐 통해서 이렇게 세븐틴을 유닛으로 이제 나눠놔도 이제 알아서 척척 잘하는 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럽죠? 네, 만족스럽죠. 네, 네. 빨리 열심히 가서 멤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인사드릴까요? 네, 그래요. 인사드리고 한 번 더 인사드릴까요? 그렇죠. 네. 이 말은 세븐틴?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이더의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